지금 대학가는 이 원룸이 월 80이에요, 지금. 미친 듯이 지금 주거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정말 주거비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주는 게 정부의 실책이에요. 그 실책이 뭐냐? 지금 전세 사기 사태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하려면은 나라가 정해준 이 보증금 상한을 지켜야 돼요. 그게 상한이 얼마냐? 공시가에 곱하기 126이에요. 이 금액 밑으로 보증금이 내려와야만 보증보험 가입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강제 역전세가 벌어진다. 보증금이 만약에 시세가 1억 2천이에요. 그런데 공시가 120 맞추려면 1억이어야 돼. 그럼 2천만 원은 손해봅니까, 집주인이? 손해 안 보죠. 2천만 원 월세화 시키는 거예요. 전년 대비했을 때 반전세가 30%가 늘어났어요. 전세 사는 이유가 뭡니까? 월세보다 저렴하니까. 근데 이게 월세화 되고 있다니까요. 이걸 없애지 않으면 이제는 빌라도 모두 반전세 시대에 들어가는 거예요.